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앞 사람 밀지 말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다 우리 9시에 불꽃놀이를 보려고 오신 것 같기도 하니까 천천히 천천히 나갈 수 있도록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경품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한 캐스퍼입니다. 추첨은 우리 사단법인 강릉단원제위원회 김동찬 위원장님과 현대자동차 강릉지점 이병인 시장장님께서 같이 추첨을 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동찬 위원장님께 잠깐 마이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단어 즐겼죠? 네, 2024 청룡회 소사라 단어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또 공무원 여러분들도 함께 많이 도움을 주셔서 행사가 무탈하게 또 진행이 됐고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즐긴 한 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한 달 전에 있었던 우리 신주미 공정행사에 200대가의 쌀을 모아주셔서 신주도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신청 주셨지만은 찾아오시는 모든 우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그 신주와 수리신 떡을 복을 나눠드리는 여러분들은 나눔을 같이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무탈하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시고 돈 많이 버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국회의원님,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기사님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캐스퍼 제공해 주신 현대자동차 강릉지점 이병인 지점장님 또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강릉지점장 이병인입니다. 좋은 강릉 단원제랑 저희 현대자동차가 언제나 항상 함께해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아마떼가 이렇게 잘 나왔다 그러죠. 네. 뭐 우리 제네시스까지는 뭐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아반떼 정도는 우리 다 그죠? 누구나 부담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캐스퍼도 참 훌륭하죠, 그죠? 네. 아반떼도 참 잘 나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현대자동차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내년에 아반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현대자동차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내년에 아반떼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여러분 기다리시는 캐스퍼 주인공 추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첨은 우리 김동찬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전달은 우리 이병인 지점장님께서 해 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예, 그래도 한번 흔들어서 거의 뭐 꿈꿈 그죠? 예. 어쨌든 내년에 추첨함을 조금 더 큰 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동찬 위원장님께서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가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늘 보면은 몇천 하면은 아닌 분들이 우르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경품 번호 발표가 조금은 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식이니까 우리 올림픽을 치른 시민들이니까 마지막 당첨자가 모두 함께 모든 시민들이 축하해주는 그런 성숙된 마지막 정품 전달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번호는 제 손에 와 있고요. 제가 암축번호를 안 하고 우리 이병인 지점장님께서 맨 앞자리를 발표하시는 걸로 하고, 자, 조상아 단호, 2024 강릉 단호제 행운의 대상 대망의 1위는 앞자리 4, 여기까지 맞으신 분은 함성! 그 함성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4,270! 자, 우리 아까 약속했죠? 끝까지 모든 시민분들이 함께 경품 대상 되신 것을 축하해주는 그런 성숙된 경품장치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조사라 단호 2024 강릉 단호제 대상 캐스퍼 주인공 축하드립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아, 이거 안 멈추지. 이거 안 멈추지.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음악 다시 한번 주세요. 4,270! 시민 여러분, 우리 서다라 단호 경품 차량 캐스퍼 당선되신 시민분께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불꽃놀이는 9시에 월화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불꽃놀이는 9시에 월화교회에서 진행되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자, 앞에 차에 가서 지점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불꽃놀이는 월화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9시에 진행이 됩니다. 8일간 소사라 단호를 위해서 애써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 단호제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리며 모두의 가정에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